안녕하세요. 이짤문 해님입니다. 오늘은 녹화를 조금 늦게 켰습니다. 이제 보글보글 끓어야 되니까 오늘 진라면을 좀 질 때까지 먹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맘스터치 오늘 Unbelievable 버거가 새로 나왔다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요것은 햄버거 씹으니까 자, 일단 삼봉을 넣었고요. 계란, 처음에는 계란을 조금 넣어볼게요. 왕란! 아우, 왕란을 사왔어요. 일단 삼봉 5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라면 너무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맨날 뭐 다른 먹다가. 근데 땡길 때가 있어요. 진라면이. 땡길 때가 있어. 저는 이렇게 계란을 넣어서 막 흔들진 않아요. 누린지 안 익어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오늘 놀토 의상을 준비 못한 게 오늘 요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아마 놀토 의상을 못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그 빌린 옷이었어가지고 아마 의상은 다음 주까지는 못 입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익혀보도록 할게요. 어우, 라면 그릇 좀 약간 부대찌개용으로 사용했더니 좋네요. 치기스기스기스기님께서 라면 부대에 와라. 라면에 치킨이라니. 최애 메뉴 파티예요. 사랑해요. 아니요, 치킨은 아까 이팅 사운드 할 때 먹었다는 얘긴데 내일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민용민용님께서 이 시간에 라면이라니 그 반칙입니다. 그치만 질릴 때까지라니 몇 봉 드실지 살짝 기대해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입이 너무 짧아졌어요. 자, 저는 요렇게 살짝 덜 익었을 때도 한 입, 익었을 때도 한 입. 전 약간 덜 익은 것도 좋아해요. 살짝 약간 덜 익은 걸로 한번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끓여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옳지 옳지 옳지. 500ml인데 물이 좀 많아 보인다. 딱 맞춰서 했는데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요것이죠. 아, 진라면 진짜 가끔씩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최고인 것 같기도 해요. 가끔씩은 제가 오동통면을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진라면은 가끔씩 먹으면 최고인 것 같아요. 푸순이님도 감사합니다. 꼬들꼬들해요. 이나영께서 언니 만나게 해주세요. 아까 그리고 언니가 이팅 사우나라고 했어요. 사우나라니요. 아닐 거예요. 잘못 들으셨을 거예요. 단무지 일반 마트에 샀어요. 짠. 아이고. 조금 더 익었을 때 살짝 건져서 제가 제일 좋아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노른자를 살짝 건져서. 양이 많으니까 두 개를 건지겠어요. 어머, 참 잘했어요 님께서. 언니 저 연봉 협상 성공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오, 축하드립니다. 이얼 능력자신에 노린자 두 개 딱 올려서. 음료는 물이에요. 히은키어키어키님께서도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렐라 솔데님께서 살면서 실시간 먹방을 처음 봐요. 후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이 저예요, 석경이면이. 감사해요. 아, 근데 맵긴 맵네요. 오동통면보다 매운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찰기가 있는 줄 알아요. 노린자가 이렇게 싹 감싸있는 게. 아우, 혜진님도 감사합니다.
노린자 코팅. 너무 고소해요. 네, 어제 저는 천혜향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 노래 틀었다. 어떤 조합이 제일 맛있나요? 저는 만약에 계란이 안 들어갔으면은 계란, 김치가 더 맞았을 것 같고요. 아니다, 계란이 들어가서 김치랑 더 맞고, 계란이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이게 좀 매운 편이잖아요. 라면이 매운맛이잖아요. 그래서 단무지, 약간 달달한 단무지. 빌려 입은 노트 우성이야? 교복이었어요. 교복. 이제 또 끓이기 시작해야겠죠? 이거 건져놓고 여기 물 끓여놓을게요. 잠시만요. 물 바로 하면 되니까 하고 물 좀 살짝 올릴게요. 으이씨, 안 된다. 맞아, 아까 안 됐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뜨거워요. 뜨겁네요. 박장희님께서 꼬들꼬들 계란까지 제목까지 맛있게 드셔주세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녹화를 살짝 일시정지. 됐습니다. 물을 살짝 올려놓고 왔습니다. 계란 하나. 그렇지. 안 터졌어. 흰자는 버리는 것으로. 죄송해요. 어허. 자, 정신이 없네요. 아. 녹화 다시 시작했어요. 남자 교복 입으셨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치마 입었어요, 치마. 근데 밑에가 어차피 안 보여서 치마 입은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야, 이번 주부터 피오님하고 역살님 오시죠. 물 오르는 건가? 라면 소녀님께서 라면 부대 왔습니다. 햇님 먹방은 언제나 최고지만 오늘 라면이 더 좋아요. 라면 부대님 오셨네. 어쩜 이렇게 세 개가 순식간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개 물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세 번 떴잖아요. 그럼 이게 라면 거의 한 개라는 거예요? 저 지금 세 번 퍼먹지 않았어요? 양이 너무 줄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건 아닌 거 싶어,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세 번 펐는데 라면 세 개에 세 번? 어허.
맞아, 여전히 한 봉지가 다 모자르신 것 같아. 아, 저 넉살 짱팬인데 혜님 부러워요? 넉살이 진짜 재치 있으시고 말 되게 잘하시던데요? 아, 뜨거. 또 이렇게 말없이 먹네요. 어머. 아, 저는 언니 피오님 7년 팬이 됐어요. 7년째 팬이에요? 와. 아, 피오님 팬들 되게 많으시네. 아유, 참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래요. 내일 눈 뜨자마자 라면. 아침부터 라면 괜찮습니다. 밤에 먹는 것보다 그래요. 예전에 라면에 밥을 잘 안 말아 먹었었어요. 땀이 쭉 나네요. 땀이 쭉 나. 우리 이거 덜어놓고 라면 물도 갖고 옵시다. 끓여야 되니까요.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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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계란을 좀 건져야겠죠? 어, 라면 지금 끊기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뜨고 물 좀 갖고 올게요. 피카츄님 안녕하세요. 맨날 맛있는 음식만 드시네요. 만나게 되세요. 우리 피카츄님 감사합니다. 일시정. 네, 세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녹화 다시 시작했고요. 계란을 다시. 계란 껍질 들어갈까 봐 제일 무섭긴 해요. 계란 껍질 먹으면 딱 씹으면 이마 뚝 떨어지는데. 전 돌보다는 계란 껍질이 더 좋은 것 같아. 계란 몇 개를 쓰는 거야? 다섯 개 넣어준 거 맞죠? 오케이. 아, 저는 계란 넣는 거, 매운 라면은 좀 계란 넣는 거 좋아합니다. 보라님께서 언니 여자 셋이 삼겹살 10만원어치 배터지게 먹고 돌아왔는데 라면이 땡기는 거 실화냐? 우러님 맛있게 드세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삼겹살 먹은 다음에는 당연히 계란 좀 이렇게 면을 좀 드셔야지. 냉면을 안 드셨어요? 냉면이나 라면 안 드셨어요? 빨리 끓으세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요, 지금. 많이 하는 단어.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야. 맛있게 먹을게요. 자, 이제 끌 때가 됐네요. 너무 익으면 안 되니까. 슉슉슉슉슉슉. 하고 노른자를 찾아서. 그렇죠. 오케이. 녹화 눌렀습니다. 운동하는데 배고프네요. 언니 저 내일 부로 갈금당해서 회사를 퇴사합니다. 그 결정에
너무 짜증나지 마시고, 다른 데더잘갈수 있는 데가 있다고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더 꼬들거려요. 맛있다. 꼬들거리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군요. 꼬들꼬들. 좋다. 빅간주님, 라면 부대 돼지갈비 8인분 먹고 라면 먹고 싶네요. 라면 10봉은 기본으로 먹고 시작해야겠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언벨리더블비 저거는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신제품 나올 때 첫날에 처음 먹는 건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생방 있어서 참 좋아요. 저도 생방하는 맛에 먹방합니다. 언니 덕분에 여자친구 식욕이 상승했어요. 어머, 왜 식욕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너무 신기해. 나 그런 분들 보면 하긴 그분들도 저를 신기할 수도 있죠. 신기하면 안 되지. 제 주위에 식욕이 없는 친구가 한명 있긴 있어요. 말랐더라고요. 그러고 많이 안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먹방을 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볼 때마다 어째 저게 좀 먹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이 안 찔까 좀 걱정도 되고. 너무 말라갖고. 향이 너무 마른 게 걱정이 돼. 그래요. 말을 하지 말아야지. 뭔가. 네, 진라면 매운맛입니다. 비비는 소리. 점점 더워오네요. 이따가 라면 먹고 햄버거 먹으면 또 완전 꿀맛이겠는데요? 육봉 신나. 아, 맞네. 10개가 들어갔네요, 계란이. 아, 왜 그래요? 어떤 분들 라면 반 개만 드세요? 그럼 반 개요. 한개 반이 아니라 반 개요. 반 개. 물 올려야겠네요. 다시 물을 올립시다. 아우, 물 올리는 게 세상 구차네요. 야. 한꺼번에 끓여 먹는 거는 싫고, 참. 요번엔 그래도 네 젓가락으로 끊어, 네 젓가락. 땀 난다. 밥 말아 먹을 건가요? 아니, 저는 밥은 잘안 말아 먹어요. 어머, 얼굴이 왜 저래? 내일 녹화인데 큰일 났다.
반숙 너무 좋아. 이따가 조금 더 꼬들꼬들하게 끓여볼래요. 뭔가 이야기거리가 생기면 늘 햇님을 은근히 칭찬하고 함께 자랑하고 한답니다. 제 자랑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저는 왜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팬들이 누구 좋아해, 누구 뭐 연예인 아니지만 먹방 누구 좋아해 할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구서님께서도 아까도 네 접시였어요. 너무 많나 보여요. 미치겠다. 라면은 진짜 그래 야식의 끝이니까 지금이 제일 땡길 때 아니에요? 뭐 붙였어? 미정님께서 질리는 게 먼저일까요? 배부른 게 먼저일까요? 일단 먹어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원래도 제가 입이 짧긴 해요. 일단 이제 잠깐만요. 건져놓고 물 여기다 올립시다. 먹으면서 뜨거워가지고 조금씩 덜었더니 이제 좀 4시 넘어가네요. 이렇게 하고 우리 여기다 물을 좀 올립시다. 바로 그러면 잠시만요. 녹화를 살짝 일찍 좀. 네. 정신이 없네요. 정말. 아우 정신이 없네요. 어머. 후원. 못 읽어드린 거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 엄마 또 들어 누나. 우리 RYU님께서 유유입니다. 혜님 입이 짧아서 좋은 혜님. 구성진 말투가 정감이 있는 혜님. 감사합니다. 손이님께서도 맛있겠다. 이제 진라면 두 봉지에 떡 두 주먹 넣어 먹었는데 언니 방송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맞네요. 저 떡라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다음에 떡라면 한번 먹을게. 떡라면. 떡라면도 괜찮은데. 떡라면은 대파죠. 어우 아쉽네. 그죠? 라면에 또 대파 들어가면 또 파 맛이 시원하죠. 이교님께서 언니 두 살째 쭉 대리만족하다가 너무 맛있게 드셔서 참을 수 없어 저도 라면 두 봉이에 핫도그 피자 두 조각 흡입하고 있습니다. 대리만족 만족으로 쌀라면 드실 줄 아시네. 응? 양이 좀 되시네요. 그래도 두 봉지에 어디야? 좀 양이 좀 되시네요.
비빔이 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요? 친구 후원 붙였어요? 친구분? 민정이인가? 누구지? 문문? 제가 지금 먹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죠? 아 민정이 오늘 미경이 이쁘다 바쁘다 이쁘다는 바쁘다 난 진담이 제일 맛있더라 국물이 진짜 짱 찬밥에 말면 죽음이니 가끔 찍힐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인정 저도 찬밥이 가끔 땡길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땐 또 말아먹긴 해요 호이 마지막 한 접시 예전에는 어렸을 때 중학생 때 민정이도 그렇고 우리 집이 많이 놀러가가지고 라면 끓여먹고 그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먹는 거지 그래서 맨날 그냥 몇 개 끓여먹고 라면에 밥 말아먹고 약간 그랬었는데 혜민이 하지만 찬밥엔 스낵면 아 그쵸 그건 인정 아, 녹화 중입니다. 계속 껐다가 켰다가 정신없죠. 라면 10개 못 먹었습니다. 아직 이제 6개째예요. 아마 이번 판이 마지막일지 않을까? 했습니다. 열무김치? 다음 여기서 녹화를 살짝 끊고 네, 세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국물을 안 먹잖아요, 제가. 다른 BJ분들은 이거 다 국물 다 드시잖아요? 전 국물을 안 먹으니까 다른 걸 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란을 넣어서 먹을 수가 있는 거고 계란이 세상에 15개 있습니다, 15개. 장염이라 3일째 죽만 먹었는데 언니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할게요. 맛있겠다. 아이고, 얼른 나가세요. 장현이 웬 말이랍니까? 절대 다쓴것 같은데? 그러네? 구미님께서 조명 때문이지 봉지 색깔이랑 언니 색깔이 비슷해 보여요. 오늘 조명을 껐어요. 참. 은은하게 불 끄고 있어요. 후식처럼. 됐어. 네, 계란 반판을 먹어버리네 세상에. 이렇게 해서 좀 꼬들하게 먹어야지 좋아요 흡족합니다 좋아요 어 이쁘다 색깔 이쁘게 나왔네요 구봉시보란 선생 수영아님께서 끝에 남은 스티비 스프 건더기랑 뽀시래기 좋아하시는 분 없나요? 햇님 언니 늘 응원하고 행복하세요. 팡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천이에요? 라면보다 무섭다. 자, 아이고. 아, 고소해라. 저는 1년에 라면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라면 먹고 싶어요. 하지만 회를 시켰죠. 해바라기꽃님 혹시 김동현 씨세요?
우리 김동현 씨가 항상 하시는 말이 있거든요. 라면을 먹어봤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먹는다. 근데 놀이터에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꼬들어온 것 봐. 꼬들꼬들꼬들. 뜨거우니까 조금만 덥시다, 조금만. 이쁘기도 하지 세상에. 이쁘다 이쁘다 이뻐 이뻐. 어머 터졌다 터졌다. 이런.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후원 하나 묻혔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좀 조용하네. 진짜 고소고소 맛있다. 제이미니 감사드려요. 짜파게티랑 진다면 중에 뭐가 더 맛있을까요? 아 그거는 너무 비교가 내가 안 되죠. 너무 다르잖아요. 아 진짜 고소하다. 우리 진짜 라면 먹을까요? 이게 추운 날에 이제 좀 덜 하잖아요. 이게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래서는 겨울에 더 많이 먹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 라면 같은 거 뜨거운 국물을 여름 되면 좀 너무 더우니까. 아 이거 진짜 진심으로 오늘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이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먹으면 맛있죠. 어, 계란 두 개 터뜨렸어. 갑자기 스낵면 먹고 싶다. 약간 여리여리한 맛에 스낵면 살짝 땡기긴 하네요. 거기다 밥을 말아 먹으면 참 맛있긴 한데. 몸무게는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그게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와. 노른자 국물. 아 진짜 고소해요. 대박. 이것은 국물이 아니오. 그래, 노린자일 뿐.
아직도 꼬들꼬들해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까지 꼬들꼬들하고 아마 여기서부터는 딱 이거 익은 딱이 라면 같아요. 조심 터뜨리지 않고 조심조심. 계란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후잇. 구봉시보라는 뭐야? 아, 흰자가 좀 덜 익어서요. 조금 당겨놓고 익으느라고. 그래서 원래 아는 맛이 다 무서운 거예요. 제일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 아는, 저거는 다 아는 맛이니까 참는다. 아, 이해 못합니다. 발코라 뿅님께서 얼마 전 새벽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서 문을 덜컥덜컥 열었어요. 라면이 먹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미리 사오고 그랬어요. 어머, 어떻게 혼자 사세요? 혼자 사는데 덜컹덜 그러면 진짜 그 못 살지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응? 언니 태동이 와요? 진짜? 먹는 거 보고? 김사님이 언니 언빌리버블 버거 먹는 거 기다리는 중인데 버거는 내일 드시는 건가요? 기다려봐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기다려봐요. 어머, 어떻게 라면 한 시간 먹고 있는 중이네. 기다려보세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 그릇 나왔어요. 마지막 그릇입니다. 기다려봐요. 다 먹었어요. 허허, 계란이 남아있질 않네. 호잇? 여기도 흰자가 아직 안 익었네. 세상에나. 촥. 됐어요. 마지막 그릇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이 경자님께서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댓글은 처음 써봐요. 다음부터 자주 쓸게요. 네, 저는 그 채팅 많이 치시는 분들 더 좋아합니다. 눈에 익고. 미쳤어. 금순이도 감사드립니다. 계란을 안 섞으니까 확실히 버섯 맛이 확 나긴 하네요. 남자친구 때문에 열받아요? 아, 오늘 라면 먹고 기분 좋았는데.
저는 직장 종료 때문에 짜증나요. 아 근데 직장 종료 때문에 짜증나는 걸 제 친구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 저까지 짜증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해결 방법도 없고 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님들은 그거 어떻게 참고 있어요? 저는 대부분 혼자 하는 일이었어가지고 동료라는 게 없었거든요. 후원 또 붙였어? 고은님 이제 시작한 줄 알았는데 한 시간 동안 라면 드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예, 한 시간이 됐네요. 오늘 거의 정확하게 10시 시작했거든요. 어허.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먹는 건 금방 먹는데. 누군가 나가야 돼요? 나가서 엄사랑해 둘 다. 그래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원래 동료가 있기를 너무너무 바랬거든요. 혼자서 십몇 년 동안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외로워요. 그냥 뭐 회식도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친구 얘기 들어보면 아 혼자 일했을 때가 진짜 좋았구나. 응? 그렇습니다. 아 오늘 뭔가 질리지 않게 딱 잘 먹었네요. 이제 라면 부대는 가시나요? 라면 부대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마지막 단무지 하나. 언니는 매니저는 언니가 고용하신 건가요? 아, 고용이 아니라요. 제가 부탁을 드린 거죠. 근데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진짜 우리 매니저들 대단하다는 거. 왜 저 그거 했잖아요. 생방송 채팅치기. 와 그거 몇 분 하는데도 눈이 빠지겠던데. 와 대단하던데. 매니저분들 그거 1시간 2시간 동안 맨날 보고 계속 대답을 해준다는 거? 내 화면은 얼굴은 보지도 않고 있을 것 같던데요 보니까? 얼굴은 보이지도 않아요. 자 오늘 이렇게 라면을 질리지 않게 원래 10봉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10봉을 준비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서 요즘에는 저 봉지 커피도 10봉보다는 9봉을 좀 추세로 하는 거라 이번에도 9봉으로 10봉을 좀 너무한다 싶어요. 좀 징그럽지 않을까 10봉을 먹으면. 그래서 전 9봉으로 자 이제 Unbelievable 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